일곱 번째입니다. 여주시 흥천면에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면적인데 강제 경매로 4,600만 원이 신청됐는데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면적인데 2억 4,900이 1억 7,400까지 떨어졌는데 2분의 1 지분이 2억 4,900이라면 약 5억 원이라는 얘기죠. 2분의 1 지분이 2억 4,900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전순규라는 분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전순규. 근데 전순규는 책 소유자의 어떤다? 엄마라는 얘기죠. 소유자와 소유자의 엄마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뭐야? 소멸 기준 권리가 있어서 이게 뭐야? 그 허정우기가 최수자 지분만 2분의 1 지분만 설정을 했죠. 그다음에 2분의 1 지분만 강제 경매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두 사람이 그러면 공유자가 두 명이죠. 공유자가 두 명이잖아요. 오복희하고 최수자죠. 오복희하고 최수자를 그게 웬만하면 2분의 1 지분만 설정하고 돈잘안 빌려주죠. 그러니까 오복희하고 최수자는 2분의 1씩 같이 갖고 있지만은 돈을 서로 도와주고 할수 있는 인적관계는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현재 누가? 최수자가 주인 노릇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땅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노란 색깔이 되어 있는 건 뭐라 그랬죠? 현황도로, 그러니까 지적당 도로가 없습니다. 현황도로만 있습니다. 항공사진을 보면 여기 집이 지어져 있고, 여기 보면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는 것이 보이죠? 집이 상당히 좋아요. 여기 이게 집이 본체고, 그 앞에 있고, 여기에 보면 차고가 있죠?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내가 사서 일로 이사를 들어가고 여기를 타갖고 강의실로 쓰면은 강남으로 와야 돼, 여주로 와야 돼. 웬만하면 요새 웬만하면 자동차가 있죠. 근데 자동차를 주차시킬 자리만 있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정도로 어땠나? 집이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을 4천만 원에 날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취하가 될 거라고 봐요. 만약에 취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거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충분히 매각이 될수 있을 만큼 집 상태나 동네가 좋은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양평군에 대지가 얼마? 65평에 건물 매각 제외로 돼 있는데 강제 경매로 얼마? 1,300만 원에 나왔는데 제가 이거는 신권으로 골랐죠. 대지가 몇 평이죠? 65평인데 땅값이 얼마죠? 그러면 평당 한 60만 원권인가요? 맞아요? 약 60만 원꼴 정도인데 제가 얘를 신권으로 골랐거든요. 5,800인데 이게 집이 있기 때문에 3,700으로 들었다가 깎아서 강의했다는 얘기. 신권은 신권이잖아요. 여기에 보게끔 되면 여기에 보면 감정평가상 5,600인데 이게 정식으로 감정가격이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려서 3,700이 시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자, 왜 그렇게 됐느냐? 건물을 신고는 민번금이 했죠. 준공 미필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면 이렇게 돼 있죠. 즉, 이렇게 보면,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보면 요 땅이거든요?
요 땅인데 여기 옛날 집이었던데 여기까지 나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항공 사진은 집을 새로 짓기 전에 옛날 사진이 항공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집을 여기다가 둔다? 새로 지은 거예요. 새로 지 허가를 받아서 새로 지었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나지 않아서 건축물 관리 없는 겁니다. 그렇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건물 주인은 있는 거죠. 그 집이 어떤다? 이 집이에요. 새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땅이 원래 있던 걸 없애버리고 안다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새로. 그러면 이 건물 주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3,700에 낙찰을 받은 것을 아까 감정가격이 5,700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땅을 사서 이 건물 주인 보고 내땅 6천에 살래? 이러면 안 산다 그래 사야 돼. 건물이 6천만 원 넘어가야 안 넘어가요? 1억 5천은 되겠죠? 그럼 자기가 1억 5천을 포기해야 돼? 땅을 6천 주고 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도 다시 또한번 얘기했죠? 우리는 낙찰을 받아야지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대기하고 있죠. 가격을 내가 정해? 살 사람이 정해? 살 사람이 정해? 내가 정해? 내가 비싸게 달라면 난 사정이겠죠. 내가 우위 주고 내 맘대로 가격도 정하죠. 이런 것이 우리 투자로서 가장 좋은 물건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자,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여주시 강남읍에 토지 지분으로 9분의 1 지분 매각인데 여기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는 건축물 관리장에 현대환경주식회사라고 돼 있습니다. 땅 주인하고 전혀 다른 회사 법인 이름으로 건물이 지었을 때 창고가 강제경매로 1,100만 원이 나왔죠. 토지 지분인데 이게 뭐야? 제가 이것도 신권으로 지금 바로 낙찰받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신권으로 낙찰받자고 잘안 하거든요. 근데 신권으로 추천을 할때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신권 추천하는 겁니다. 땅을 한번 볼까요? 여기 9분의 9명이 상속을 받아서 갖고 있는데 이 땅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642가 있고 662가 있죠. 662-4가 있고 662가 있죠. 그럼 662번지에는 이렇게 현대환경이라는 곳에서 건물을 짓고 쓰고 있죠. 그 앞에 마당으로 쓰고 있죠. 마당에 지금 9분의 1 지분 매각은 현대환경이라는 데서 여기 창고를 지어서 쓰고 있죠. 그럼 우리가 9분의 1을 낙찰을 받아서 현대환경에서 9분의 1을 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면 현대중공단 여기 현대환경이라는 곳은 여기 뭐야? 모래 뭐 이런 걸 파가고 팔고 있는 그런 회사죠. 그렇죠? 그 사무실로 쓰고 있고 창고로 쓰고 있죠. 창고로 쓰고 있고 여기 모래 팔고 있다는 회사죠. 법인. 법인에서 내 9분의 1을 살것 같아? 안살것 같아? 사야 되겠죠? 여기 보면 이렇게 현대환경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앞에 창고가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현대환경이 살 돈이 없어 있어. 충분하겠죠? 10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시 토지 건물 전체 매각인데 감정 가격이 3억 1,500에서 1억 6,1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몇 프로면 이게 51%까지 떨어졌죠. 4차까지 떨어졌어도 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20%씩 떨어졌기 때문에 51%입니다. 원래 30%씩 떨어졌다면 3차에 49%가 되는데, 4차에 51%다 보니까 3차에 30, 49%보다는 더 최저가격이 높은 겁니다. 그렇지만,
경상남도 김해시에 있는 건데,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뭐가 있냐면, 여기 뭐야? 대학령에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대학령 임차인이 뭐야?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 했습니다. 근데, 전입은 2001년도에 했죠. 확정은 2020년도에 했죠. 근저당은 언제 했죠? 2015년에 했죠. 다시 말하면, 전입은 빠르지만 확정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입을 가지고 대항력으로는 행사할 수 있어도 배당으로는 순위가 늦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못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낙찰자에게도 된다?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배당 요구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으로서 우선 배당하는 걸 빼놓고 난 나머지는 대항력이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가짜로 봐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 근저당이 2015년에서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에 이미 15년이면 4년 전에 전입을 했죠. 그럼 여기서 돈을 빌려줄 때이 전입에 김진영이가 세입자를 알고 빌려줬어요? 세입자가 아니라고 해서 빌려줬어? 아니겠죠? 그래놓고 경매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확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대항력이 없는 그 저기 세입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우리로서는 물어줄 수 있다는 걸 가정하고 낙찰을 받아서 제가 항상 얘기했죠. 보면은 65%의 낙찰을 받아서 80%에 팔고 나온다.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1500이다 그러면 우리는 2억 8천 정도에 팔고 나온다. 공인중개사한테 2억 8천에 팔아주십시오 하게끔 되면은 2억 8천 정도에 파는 걸로 보고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돈 들어가는 계산하고 팔고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고 입찰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집을 보시면은 요 집이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가스죠. 요거는 뭐죠? 전기죠. 그러니까 1층 따로, 2층 따로 이렇게 해서 세를 줄수 있게끔 별도 세대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1층 세는 2층 세로. 그러니까 하나는 주인이 살고 하나는 세를 줄수 있게끔. 가스, 전기, 계량기 두 개씩 있죠.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충주시 문화동의 4분의 1 지분 매각입니다. 강제 경매로 530만 원이죠. 근데 여기 보면 2천만 원인데 1300까지 떨어졌죠. 64%니까 20%씩 떨어진 겁니다. 4분의 1 지분이죠. 4분의 1 지분인데 2900이죠.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죠. 그럼 약 8천 정도쯤 가는 거죠,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김주영이가 돼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 경매로 김근호가 돼 있죠. 제가 보기엔 이 김주영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여기에 지분권자에 뭐 자식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여기 금근호가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죠. 김근호죠. 근데 여기 보면 충청북도 살고 있는 사람이 이게 보면은 여기 있는 사람이 경매로 나온 거죠. 김근호. 충주시에 살고 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김근호 지분이 나왔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김주영이가 김근호의 뭐, 아니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보니까, 다시 말하면,
경매로 나온 사람의 당사자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목격금 내면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자기가 돈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 해봤습니까? 그런데 돈이 없는 돈이 많아요?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니까 보통 보면은 500만 원 정도 우리가 생각이야. 500만 원 정도 어떻게 해서 갚겠지 했는데 500만 원 정도 카드 값을 못 냈을 때이 사람이 경제적이 상당히 나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을 갖고 이 사람이 취하를 못 시킬 수도 있는 확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지분권자 중에 다른 사람 지분이 나왔고 살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다면은 살고 있는 사람이 협정을 해서 얘기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살고 있는 당사자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취하가 안될 수도 있고 협상이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취하가 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자가 아니었으면 아마 전가격이라도 추천해야 될 텐데 이거는 취하가 안될수 있으면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게끔 되면 한번 떨어졌을 때에 낙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갖고 지금 추천한 겁니다. 3차에 가서. 500만 원이지만은 취하가 안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고 가자, 이랍니다. 뒤는 도로가 넓은데, 뒷도로로 입장하자고 이 골목을 이렇게 들어오고. 12번째는 공매 물건입니다. 경상남도 창녕군 남지읍에 100분의 67이면은 5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고 건물은 매각제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은 없이 땅만 공매로 나온 겁니다. 1,400만 원이죠. 그렇죠? 감정 가격이 1,400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집이 있는데 대지가 166제곱미터니까 약 한 50평 되는 건가요? 그 정도쯤 되는 거에 땅값이 1,400만 원입니다. 대지가 166제곱미터인데 총 면적이 249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한 80평 정도 되는데, 한 50평 정도만 지분으로 공매로 나온 겁니다. 김문수하고 김정문이죠. 64년생이고 53년생입니다. 요 땅에 이렇게 있고, 집이 상당히 괜찮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저게 경매를 낙찰받는 게몇번 있었는데 50% 미만이 있고 50%가 넘어갈 때가 있어요. 보면 한 70%, 80% 우리가 낙찰을 받고 1, 20%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1, 20%를 갖고 협의를 안 해주기 때문에 협상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어떻나?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를 낙찰을 받고 20% 있는 사람 가서 당신 거 파십시오. 그러면 10명 중에 8명은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를 해봤을 때 그거 가지고 실패한 것이 없는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 치료, 그다음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지금 1,400만 원을 썼는데 지금 5월 개찰이 12일이고 5월 9일하고 10일이니까 지금 보면 우리 만약에 들어간다면
여기나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격만 적당하게. 이 정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면 상당한 수익이 괜찮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매는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지가 않지. 왜냐하면 구매는 10%씩밖에 안 떨어지니까. 우리 경매는 20%나 30%씩 떨어지니까 두세 번만 떨어져 팍팍 떨어지는데, 이 10%씩밖에 안 떨어지니까. 한뭐 4차, 5차까지 떨어진다고 해도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죠. 경매에 비하면. 근데 뭐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경매와 공매를 비교해보면은, 공매가 감정가격이 조금 싸게 나오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뭐, 100% 그런다고 볼수 없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더라, 이랬다. 6월 달에 제가 무슨 강의 한다 그랬죠, 정규 강의? 도로 강의 한다 그랬죠. 7월 달에도 정규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7월 달에 정규 강의는 이것이 특수 경매다. 제가 보면은 지금 정규 강의가 도로, 농지, 토지 개발 1, 2, 그다음에 소송 경매, 특수 경매 있는데, 이 7월 달에는 특수 경매를 가지고 정규 과정에 할 것인데, 제가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토지만 매각에 건물 매각 제외가 많죠. 그러면 토지만 매각에 건물 매각 제외로 나오는 이유가 한 7가지가 돼요. 7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땅만 나오고 건물을 매각 제외로 나오느냐는 것에 대한 대응 방식이 우리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응 방식이 다른 것에 대한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가 이 뭐야? 특수 경매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특수 경매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부동산이라는 걸 엊그저께 처음 가졌어. 몇백 년 동안 갖고 내려왔어요. 그럼 몇백 년 갖고 오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 없었어? 오랫동안 있었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 집을 지었다든지 침범을 했다든지, 그 다음에 뭐, 그,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오랫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어제 오늘 생겼던 게 아니기 때문에, 몇백 년 동안 다투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에 법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는데, 어느 법몇 조, 몇 항에 있는지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 경매에 대한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법몇 조에 있고 이런 경우에는 무슨 법몇 조에 있다는 것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습법은 그냥 관습법이라는 건 없고 민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이 법에 의한다. 민법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속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다툼 관계가 있는 걸 민법에 정해놨는데, 민법에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뭐에 속한, 뭘 한다? 관습에 한다. 그러니까 관습법이라는 것은 없어. 그냥 관습에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쓸수 있죠. 네. 산소를 썼는데, 산소, 남의 땅에다가 산소를 썼으니까 지료 줬어, 안 줬어? 안 줬었죠. 그게 관습이야. 관습인데, 이제 김대중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산소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다? 주는 걸로 바꾸자. 이게 바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어떤다? 지료 신청을 주게끔 돼 있다는 얘기. 또 하나 관습의 대표적인 건 뭐냐면, 농사를 이조 시대 때부터 삼국 시대 때부터 졌어요. 그럼 삼국 시대부터 농사 질때 도로가 있지 농사를 지러 갔어? 없어도 지러 갔어.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러 가는 통로는 어떻게 한다? 지으러 들어갈 때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오랫동안 뭘로 내려왔어? 관습으로 내려온 것이지, 농사를 지으러 가는 통로는 막을 수 없다는 어느 법 조항에 적어놓은 건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보고 뭐해? 관습이라고 그래, 관습. 관습에도 없으면 조리에 속한다. 조리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것을 속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이 우리가 부동산을 소유했을 때에 그러한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은 어떤 법, 몇 조, 몇 항,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주는 것이 그게 이것이 특수경매다. 제가 이 책을 써놓고 첫 강의라고 나눠줬더니 우리 수강생 하나가, 아, 교수님 이책 잘못됐어요. 이거 저기 뭐야. 당장 보던 책에 바꿔주세요. 제가 책에다가 법을 많은 것 중에서 필요한 거로 된다? 빨간색으로 메모를 쳐서 출간을 했거든요. 그 많은 법 조항 중에서 요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해서. 그랬더니 착각을 해갖고, 아, 이게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거 아니냐는데, 출판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법 조항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항을 내가 빨간색으로 쳐가지고, 이런 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있다, 몇 조 몇 항에 있다, 이런 내용으로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그걸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 특수경매는 그걸 가지고 강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마 받는다고요? 10만 원. 교재? 빠먹고 와서 들어야 돼? 동영상으로 들어야 돼? 와서 들어도 되고 동영상으로 들어도 돼. 한번 들었으면 또 들어도 돼? 돈또 내야 돼? 네.